소울 가기 리부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반도 답해. 오늘을 위해 열심히. 아 모아놨는데 벌써부터 까기가 싫어져. 아니 이게 원래 이거 안에서 까졌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패치를 한 거지?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런 패치를 했을까? 그 전이 좋았는데. 아니 까고 나서 집어넣고 까고 나서 집어넣고 까고 나서 집어넣고 그죠? 불편해. 다시 돌려줘. 간다. 자 시계 바늘이 없었죠. 왼쪽에 시계 바늘이 없으면 위대한 일이에요. 바로 초고속으로 까보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하자. 아카이로 피에르 피에르 뭔데 이건. 아 핑크빈 뭐야 5% 확률인데 왜 나 연계야. 아직도 못 먹었어. 어딨어. 뭐야 우리 먼테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해방이거든요. 소울을 맛있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벨룸까지. 자자 다음 사플러토스는 초록 색깔이 위대한입니다. 매그너스. 아 위대한 매그너스 두 개. 미미고 두 개 먹었고요. 다음 아카이론. 로세드 시원하게 분해 없어버려. 오 잠깐만 위대한은 어디 있을 겐데. 마지막에 있겠지. 알았죠. 어 세계 위대한 세계는 나왔다. 가버려. 아 이어서 가겠습니다. 핑크빈. 아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무기에다 넣어서 이제 옵션을 띄우는 거죠. 발레온. 스위칭. 자꿈. 자꿈. 아, 이렇게 같은 거. 자꿈 썩였잖아. 자. 시그너스. 시그너스. 아, 위대한 논. 좋습니다. 다음. 아카이로. 가비. 또 시원하게 팔아. 하나도 안 넘었어. 혹시 모르니까 확인 정도 해보고. 아, 위대한 작품인데? 아 이게 굳이 아 강화를 할 필요 없잖아 사실. 어차피 쓰지도 않을 텐데. 그치? 아 시원하게 따는 걸로 가자. 다음 킬라. 뭐야 킬라. 아 위대한 힐러 하나 나와고요. 다음 CQ 소울 플레드의 소울 피에르. 아 위대한 피에르 하나. 넣어줘. 뭔데 방금 거 뭐였어. 일단 반반. 그 다음에 블러드 퀸. 블러드 퀸 뭐야 이거 벨룸. 자 일단 시원하게 또 팔아. 자 위대한이 제일 아래에 있는구만. 제일 아래에서만 딱 먼저. 없구요. 없구요.
그런 건 없었고요. 자, 헬로. 아하이. 후. 안 나왔고. 우로스. 데미엔. 루시드. 안 나왔고. 윌?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다, 진짜. 신일러, 어. 아, 이거 안 좋은 소울을 껴줘야겠는데. 아, 듀온겔, 어, 나왔다. 위둔켈로 우리 해방 소울 준비하자. 답은 위둔켈이었다. 위둔켈로 해방 소울 공산부로 뛰어서. 우리 먼테비. 하나 끼워줘야 되겠고. 안 나오면 이제. 매그너스로 가야 돼? 아. 쉽지 않겠는데. 안 나오면 이제 매그너스로 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어. 쉽지 않겠어. 아, 필요 없어, 이제. 그냥 시원하게 분해하자. 나중에 루시드 정도는 쓸 수 있을까? 요 친구 정도? 내비두고 시원하게 분해버려버려. 깔끔, 오케이. 강화하지 말자, 씨. 굳이 소울 인셔트 채워서 뭐하냐. 나중에 패치되는 거 아니야? 후회하나? 오케이, 다음 캐릭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트를 떠나 우리 먼치가 본 서브로 갑니다. 자자, 갑니다, 갑니다. 시작을 우리 먼초미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번 주 보스는 못 들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남은 건 이어서 하고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또 올렵니다. 여기는 이제 좀 간단해. 생각보다 이제 그 마일리지 보스하고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 많진 않고. 아, 소소하죠 정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씩. 자, 이렇게 하면은 제일 비싼 게 뒤로 가는 거 아니야. 가자. 핑크빈 알레온. 아, 여기는 죽어도 되죠. 그 다음에 자곤. 아, 위대한 자곤. 아하이 시그너스. 어, 위스이거. 위스이거 정도면 소소하네. 아카이르 킬러 매그너스 피에르 반반. 아, 위대한 반반. 아, 뭐 잘 나오는데 핵심은 여기가 아니라 뒤라고 뒤거든요 사실. 블러드킹 앨론 후 데미안 오우 루시드. 아이고 핫불 윌 진일라 두번. 어우 윤길. 어 개망했어. 일단 개망했고. 아, 여기서는 피에르 하고 시그너스 하고 자꾸만 먹었군요. 좀 아쉬운데요. 다 시원하게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고에 3개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 바로 소울각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먹어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스카니아. 스카니아서 봅니다. 우리 윈부도 칼로스를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칼로스 조각은 없지 않을까. 세 개이면은 사실 뭐 없겠는데요. 자, 소울 가방을 열어주고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개짜리 빼죠.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윌드 번, 데미안 3번, 매그네 번, 드운켈 3번, 루시드 2번. 칼로스는 조각이 4개라 칼로스는 못할 것 같고,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킹크비, 알레온, 자궁, 시그너스, 아가이론, 힐러, 그 다음에 누구야? 매그너스, 네븐, 피에르, 뭐해? 아, 반반, 뭐냐? 아, 뒤에 게 잘 나오려고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미고 있었다고. 좋아 좋아. 후 세 번. 아, 위수 하나. 데미안. 위데미 하나. 위데미안 위수가 등장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루시드. 루시드 어딨어 하나. 잠깐. 하플 윌 비닐라 균겔 3번 아가비 루시드 하나 어딨어. 아 안나왔구나. 아쉬운데 잘나. 이정도면 뭐 그래도 잘 된게 아닌가. 이제 나온게 어디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빠르게 정리하고 빠르게 메인 캐릭터들 이제 등장합니다. 무한 칼로스. 다음 캐릭터는 제가 이제 칼로스 열심히 했거든요. 자 이제 칼로스 맨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딨어? 위대한 데미안 힐러까지. 자 다음 캐릭터 바로 뜨가자. 아이템 팔기 초고속으로 하는 방법. 뭐야 잘못 걸었어.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다음 캐릭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 세팅에 마일리지를 등록해놓은 거 편해서 좋았다. 아 그러면 키 세팅에 마일리지 너무 좋죠. 버닝서브에서 다섯 캐릭터 될걸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나이트로드인데요. 칼로스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온다는 거지. 아, 그건 아닌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다, 야무지다. 바로 갑니다. 핑크빈. 그 다음에, 발레온. 자궁. 시그너스. 힐러. 매그너스. 위메그 하나 가져옵니다. 피에르. 반반. 그 다음, 블러드 퀸. 벨룸. 아, 위벨룸 하나. 벨룸. 수. 데미안. 루시드. 아. 하플. 윌. 여기서 나오려고. 얍. 뭐해. 얍. 뭐하냐? 아, 여기서 나오려고. 야. 얍. 억까당했어. 나 개억까당했어. 나 이렇게 소울 많이 깠는데. 쓰레기만 나왔어. 억까당했다. 세상에 나를 억까했다 지금.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개억까다. 하지만 아직 슬퍼하긴 이릅니다. 왜 그런 거 시즌 원치니? 아직 소인에게.
캐릭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다음 캐릭터 들어가죠. 자, 너는 맞나? 어, 29개가 뭐 있잖아. 아, 그러네. 아가 이름. 오케이. 다음 캐릭터 바로 넘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코인에게는 아직 캐릭터가 3개도 남아있지 않나요? 아직 슬퍼하기엔 이르다. 아직 나의 캐릭터 3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지. 가자, 바로 들어가자. 오르스, 루시드. 바로 갑니다. 아, 위스오리오. 아, 이거 하고 나서 가격을 한번 그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우리 먼치님께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크빈부터 마리팅. 다음은 알레온. 자고 피그노스. 아니 그냥 좀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 된다. 아 미디안 아까 이러면 안. 아 이거 뭐 이건 좀 힐러 매그너스 4번 키에로 3번 반반. 아 미디안 반반 하나 나왔구요. 블러드 킴 4번 벨로 수 아 위수 하나 더. 아 위수도 얼마 안 하잖아. 오로스 파프로드스 파돌. 아 위팔풀 하나. 아 이거 데미안부터 써야지. 그럼 데미안이었잖아. 아 이런 아쉬움을 이런 아쉬움을 아이고 이런 아쉬움을. 데미안부터 갔어. 데미안이라고. 아 로시드도 망했고 윌 망했고 진일라 하나 정도 아까 균겔 플로스 어 억가당했어. 어 억가당했다. 또 억가당했어. 아 아까 로시드 껐어야 돼. 아 데미안 먹을 처리였는데. 아 이거 파필을 넣어가지고. 아 아쉬운데? 아 뭔가 좀 다음 턴에 안 넣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타이밍이 이렇게 나왔대. 아쉬워. 자 마일리지는 꽉 차 있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유니온 육성 순서요. 뭐 경험치 링 그것도 많이들 하시던데. 캐릭터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쉐도우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쏙. 아, 3번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칼로스. 3번. 퍼플 개 같은 놈도 없죠. 어,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 위대한 핑크빈 하나. 발레온. 자궁. 시그너스. 아카이로. 힐러. 메그너스. 피에로. 한 번. 아, 위반반 하나. 플러드킨. 벨룸. 수.
테미안, 테미안, 테미안. 플로시드, 플로시드. 아, 뭐해? 왜 안 나와? 아, 뭐해? 티닐라, 티닐, 어, 튠켈. 아니, 뭐하냐, 근데 진짜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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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업과당해. 또 업과당했어. 야, 이거 너 왜 이래? 왜 나만 운이 없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캐릭터 하면 하나, 캐릭터 하나씩은 먹어야 돼. 아니, 이게 다 돌면 그래도 하나씩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 이게 왜. 그래도 두 개 당하는데. 혹시 이 이벤트 오늘이 아니라 혹시 내일인가요? 오늘 일요일 아닌가요? 오늘 일요일 아닌가요? 내 티가 날 잘못 생각했나? 아, 그러기엔 또 일부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다. 아, 너무 아쉽다. 아, 이제 진짜 마지막 캐릭터인데. 아, 이거 너무한데? 아하, 라스트 갑니다, 라스트 갑니다. 고인에겐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갑니다. 여기도 칼로스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가자. 포기하지 마라, 먼트야. 포기하는 순간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ING다. 바로 뜨거자. 핑크빔 보드 갈래요? 자궁 시그너스. 아니 근데 키 아닌가? 킬러 매그너스 키에르 반반. 아, 위대한 반반 또 나왔네, 이놈. 폴러드 킹. 아우, 이런, 이런. 갤롱. 후. 데미안 말고 파플룸 해. 느낌이. 파플룸 어딨어? 파플, 어그로스. 루프, 데미안. 뭐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아이고, 분위기 안 좋은데. 나와야 되는데, 아직 분위기가 안 좋은데. 부인에겐 딱 7번의 기회가 남았는데요. 지닐라부터. 화려한 지닐라가 남았고요. 기운찬 지닐라가 나왔고요. 강인한 지닐라가 나와버렸고요. 오, 위대한 둔켈 하나. 아직 소위 맛이 부족하다. 좀만 더. 자자, 칼로스 가자. 좀만 더 힘내봐. 할 수 있어. 얍. 아, 제발. 좀만 힘내자. 아쉬워. 아. 자, 수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아쉽긴 하네,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해. 자,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우리 먼치님께서 금액을 남겨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위대한 핑크빈 빼주고요. 아이템 대충 정리해주고 뚝. 오케이, 다 빼가져와. 과연, 그래도 뭐, 요것저것 먹긴 했어, 이것저것. 색깔별로. 아, 뭐가 없지? 루시드 없고, 윌 없고, 지닐라 없고. 그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하나씩은 먹긴 했다. 지닐라하고 칼로스가 없어서 그렇지. 한번 가격을 볼까요? 아, 소울 컬렉션은 귀찮았어. 안 하겠지. 아, 칼로스 먹었어야 되는데. 아, 야, 무졌던데, 40원짜리. 데미안이 4억이고요.
둠켈 10억. 진일라도 10억이네. 아, 칼로스를 먹었어야 됐네. 아, 카플 600, 수 1억 2천, 벨룸 7천, 400, 7800, 270, 110, 100만원, 150만원, 5800, 400만원, 400만원. 그럼 10억. 15, 16, 17, 18억 정도? 18억 정도. 아, 아쉽다. 다 많이 까긴 했는데. 다 많이 까긴 했는데, 아쉽네. 비닐라가 최고, 아, 카린이 있구나. 아, 그러네. 아, 아직 안 나왔네. 아이고, 이렇게 소울 까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